반쪽짜리가 될 뻔했던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로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. 황교안, 오세훈, 김진태,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보름 뒤 27일 결정됩니다. 박민우 기자입니다. 자유한국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. 경선일 연기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예고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에 뛰어들었습니다. 특정 지역, 특정 이념만을 추종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. 비박계인 오 전 시장의 출마로 한국당 전대는 다시 친박계 대 비박계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입니다. 황교안 전 총리도 후보 등록에 앞서 현충원을 참배하며 각오를 다졌습니다.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다른 이런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런 새 걸음을 시작한다는 각오를 갖게 됩니다. 기호 추첨 결과 황 전 총리가 1번을, 오 전 시장과 김 의원이 각각 2, 3번을 받았습니다. 세 명 모두 법학을 전공한 법조인 출신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. 선거운동은 모레부터 시작되며 합동연설회와 TV토론을 하게 됩니다. 37만여 명의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는 오는 27일 발표됩니다.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.